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짜자잔. 오늘은요, 방울토마토를 먹어볼 겁니다. 그런데요, 요게 일반 방울토마토가 아닙니다. 요즘 엄청 인기가 많은 토마토가 있더라고요. 바로 스테비아 토마토인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한해연 다이어트와 관련되어 있는 토마토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테비아가 뭐냐면요, 그 풀 이름이더라고요. 설탕을 대체한 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테비아에서 추출한 성분을 토양에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한 게 바로 이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설탕보다 단맛이 풍성하대요. 그런데 100g에 15칼로리밖에 안 되고 설탕은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스테비아는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된대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비타민 B의 흡수율이 낮아진대요. 그런데 이 스테비아 토마토는 다니까 설탕을 뿌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 토마토의 성분들을 모두 다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일반 토마토 사이즈인 스테비아 토마토는 토망고라고 부른대요. 토마토와 망고를 합혀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는 단마토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즈가 있다고 했는데 왜 제 앞에는 작은 사이즈밖에 안 보일까요? 사실 제가 토망고, 단마토 두 개를 다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단마토는 받았는데 토망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그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면 제대로 리뷰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하나를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다 똑같은 단마토 같죠? 이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건 일반 대추 방울토마토예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맛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500g인데 14,000원짜리에 배송료가 붙어요. 근데 대추 방울토마토는 제가 직접 홈플러스에 가서 구입을 해왔고 1.2kg에 9,900원을 줬습니다.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가격 보고 일단 놀랬지만 일단 맛이 뭐 있고 몸에 좋다면 그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봤을 때 비주얼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은 걸 보여드리려고 같이 담았는데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진짜 달다. 와, 진짜 달아요. 사실 이거 케이스 밖으로도 단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단냄새 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단데요? 단데 새콤한 맛도 있어요. 원래 일반 대추 방울토마토 맛이 어땠더라? 어우 혀라. 확실히 단마토가 달긴 하네요. 이게 무작정 그냥 달기만 했다면 조금 싫었을 것 같은데 달면서 새콤한 맛이 있어서 저는 되게 맛있어요.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특유의 그 약간 풋풋한 토마토 향 같은 게 전 약간 느껴지는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달고 새콤하고. 근데 제가 약간 느낀 건 뭐 탱탱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확실히 대추 이 느낌이랑 약간 달라요. 물러질 것 같은 그런 무른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냉장 보관이나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 3일에서 5일 안에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목 안쪽에 입 안쪽에 남아있는 단맛이 있네요. 이 묘하게 남아있는 단맛이 좀 거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사실 오늘 비교할 건 요겁니다. 대추 방울토마토를 설탕에 같이 먹었을 때. 사실 설탕을 뿌려 먹는 거는 설탕을 뿌리는 양에 따라서 단맛이 느껴지는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저도 어느 정도 설탕을 꽤 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단맛이 나다가 씹을 때 아까 그 느꼈던 신맛과 그 토마토 향이 팍팍 와요. 약간 중간과 끝부분에도 이 단맛들이 어느 정도 계속 섞여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처음에만 설탕 맛이 느껴지고 그 뒤에는 설탕 맛이 별로 안 느껴져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이 단맛도 정말 달았고 이게 달면서도 새콤한 맛이 같이 있어가지고 되게 새콤달콤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맛은. 하지만 단점들이 있습니다. 1번,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싸요. 세상에, 토마토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가격이 비싸니까 배송료를 좀 덜기 위해서 많이 시켜놓을 수도 없어요. 이 세 번째는 약간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괜찮게 먹었는데 여기 분명히 입 끝에 남아있는 단맛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인공적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와, 어쨌든 신세계네요. 토마토가 이렇게 그냥 달다니. 제 개인적으로 토마토 잘 안 사먹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진짜 가격이 떨어진다면 살 용의가 있습니다. 와, 오늘은 좀 제가 먹는 장면보다 말이 되게 많았던 리뷰였죠? 그래도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